예쁘네. 오늘도 어제만큼 아니 오늘은 더 예뻐졌네. 이런 말을 뭡니까? 한반도 전체에 미치는 피해가 48%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. 뉴스 속보입니다. 백두산 화산이 폭발했습니다. 폭발의 위력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세요. 이번 폭발은 한층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적중 떨어졌다. 부대 복귀. 우린 그냥 300km 날아가서 미사일 몇 개 해체하고 돌아오면 되는 거야. 이준평은 매우 위험한 인물이. 절대로 경계를 늦춰선 안 돼. 거기 아닌데. 애기들이 왔네. 사실하고 좀 다른데. 이줄 라이러브 팀 웨이스드죠. 청준아. 뭐? 그 의외로 합이 맞는구만 그래. 마지막 화산 폭발 못 막으면 남과 북 다 끝장을 진짜 빨리 풀어. 그 황당한 교육이 정말로 성공할 거라고 믿는 거냐? 만약에 늦은 게 아니라면 백두산 막을 수 있습니다. 나 진짜 간다고? 나 혼자 두고? 금방 오겠지, 야. 만 원으로 갈 수 있는데 하나요? 돈도 내가 벌 거니까 이 밤도 좀 제발 그만 까고 이제, 알았지? 이거 할머니 좋아하는 거. 안 들어가! 끊어! 가출했어요? 외출했는데요? 몇 살? 18. 파이낸셜. 근데 뭔 뜻인지 아니 그거? 짜장면 시켰니? 이 높은 데까지? 아, 왜 이렇게 차 맞고 다녀? 때리기 미안하게. 죽이고 싶다. 호떡집 스네. 스네. 엄마 보고 싶어서 질질 짜냐? 죽어. 엄마랑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잘 살아 지금. 돈 받으러 왔는데. 사람마다 다 말 못할 사정이라는 게 있는 거야 임마. 가지 마. 같이 밥 먹어. 가다 보면 뭐라도 나오겠지. 야. 뭐 내일인데? 엄마.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. 아 제발 진짜 여기 아니야. 아니, 아니라니까 제발 진짜. 어석이야. 소중한 건 네가 지켜. 사랑하고 싶다면 금요일 밤 12시 접속하세요. 얼마나 멋있고 점잖은 사람인데. 내 몸에 걸치면 간디 작살이야. 왜 이래? 진짜. 제대로 보지도 못했다고. 그 남자가 결혼하지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너 혹시 뿌잉뿌잉도 모르니? 뿌잉뿌잉. 일단은. 이 신성 학교에서. 혼란스러워. 그럼 다 얘기할까? 들킬걸. 시간이 갈수록 티날 텐데. 티나겠지만 숨겨봐야지. 근데 화재 진압 도지 응대 외습 폭발 일어나 소방전 9명이 숨지고 사람 없다는데 배원들한테 억지로 들어가라고 했대. 자긴 도망치고. 절대 그러실 분이 아닙니다. 니들이 내 동생 내 어머니 지금 나와서 니들이 내 말 때문에 지금 가라고.
방송이 장난이라고 생각합니까? 방송은 죽기보다 싫었습니다. 인사가 먼저죠. 참 기재명이라고 합니다. 우리 진짜 이름이 뭔데? 기아맨이. 나야요. 나 아멘이야. 너 같은 기자들 때문에 죽었다고! 난 사랑해 죽었다. 여주댁은 누굴 진심으로 좋아해 본 적 없나? 오로지 머리와 마음이 그 한 사람으로 가득 차서 그 사람이 웃으면 같이 웃게 되고 그 사람이 울면 같이 눈물이 나고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내 세상이 가득 차고 안심이 되고 강치는 나한테 그런 사람이야. 나랑 연애할래요, 노을 PD님? 딱 3개월만 겁나 진하게. 어디선가 날 부르는데 혹시 그대일까. 괜히 설레이잖아. 준영아! 신준영! 사실 오늘도 또 그대 생각에 내가 꿈에서 당신을 봤다고. 살고 싶으면 무조건 내 말 들으라고. 그런 헛소리를 어떻게 믿겠어. 못 바꿔요 앞날은. 아무도 믿지 못하겠지. 내가 바꾼 미래를. 꿈이 틀린 적은 없어요? 바꿔본 적도? 없어요. 난 검사입니다.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처벌하는 게 내 일이에요. 미리 막는 게 아니라. 당신이 아무리 꿈을 얘기해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소리입니다. 꿈속에서 누가 죽든 말든 내 알 바 아니고 내가 감당할 필요도 없다고. 없다니까 당신밖에.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? 시간이 다른 쪽으로 흐르겠죠? 어떤 쪽으로 흐르는 겁니까? 더 좋은 쪽? 아니면 나쁜 쪽? 당신밖에.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, 저는 오늘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슬프고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습니다. There will be a plane crash. If you don't stop that plane now. 네, 팀장님, 방금 수상한 제보 전화가. 어떻게 된 거야? 메이디, 메이디. 내 조카가 왜 죽어야 되는 거지, 왜? 덮어. 보험금 내립니다. 고맙다, 다들 잘해서 일 놔주셔. 211명이나 죽었습니다. 대체 왜 수사를 안 한다는 건지. 에고,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? 왜 아무 죄도 없는 사람들 죽은 건데? 그 사람들, 무서운 사람들. 또 누가 보냈어? 도대체 누가 그딴 짓을 벌이는 건지. 누가 했을까가 아니라 왜 했을까. 비행기를 추락시켰으면 이유가 있을 거 아닌가. 내 앞만 짱구로 굴려가도 모르겠다. 누군데 우리 죽였어.